액션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때는 전체 앙상블을 보통 이렇게만 쓰는데, 로우 따로, 미드 따로, 그 다음에 하이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두 마디 단위이기 때문에 이 두 마디 단위로 반복되게끔 만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난이도 있게 얘를 응용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, 요 앙상블앤 믹서에 가보시면 지금 타이코 인베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세 개 있어요. 근데 보면 이게 미드, 아니 로우, 로우도 타이코 인베이전이고요, 미드도 타이코 인베이전이고, 하이도 타이코 인베이전인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드는 콜로서스 드럼을 쓰고 하이는 다크시티로 바꿔볼게요. 네, 이렇게 하면은 이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네, 이렇게 해서 각 악기의 사운드들을 바꿔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패턴이 같으니까 이걸 좀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좀 응용하는 방식 좀 설명을 드리면, 우선은 기본이 될 만한 패턴을 먼저 만들어 오시고, 그 다음에 얘네들을 로우, 미드, 하이로 나누세요. 이게 패턴이지만 모듈레이션으로 연주 컨트롤이 되거든요. 내가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데, 우리가 리듬을 찍을 때 강약이 없는 게 제일 재미없고 뻔한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모듈레이션으로 강약을 주는 겁니다.